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갓병창 박병창 부장님과 하는 뭐 어떤 분이 써주셨습니다. 박병창 디노쇼로 오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 손 한번 잡아주이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움은 저희 몫입니다. 박병창 부장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박병창 부장님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네. 종가 지수로 역사적 신고 지수를 코스피가 경신하는 아 역사적 신고가요? 예, 종가 지수로는요. 아 그렇습니까? 예, 3,249 포인트 1.63% 올라서 오늘 네. 코스피가 신고 지수를 오늘 찍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공매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눌림을 주고 다시 이제 튀어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 주신 대로 또 긴 시간 동안 또 한다고 하시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뭐 뭐든 뭐든 실제로 어렵지 좋습니다. 않게 아 좋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도움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승의 이유 그 저변에 있는 내용들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500이 신고 지수를 경신을 했죠. 그랬던 것은 지난주에 경기 지표들도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어요. 이 내용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들으셨겠죠. 네네네. 네, 그러시면서 금요일날 길주들이 상승을 하고 전반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면서 네. 감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공매도 영향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면서 눌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 전반적으로 신고가이지 그럼 우리 눌려 있지 그러다 보니 월요일 날 우리가 그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이유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미 중시를 추종하는 이제 그런 거래를 이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EQ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5월에 네. 있는데 미국은 EQ에 경기 지표나 아니면 이제 뭐 경제 뭐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피크 수준에 거의 돼 있는 아주 좋은 호실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미국이 계속 강세를 2분기에 이어질 거다. 3분기, 4분기 걱정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는 지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걱정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을 올라갈 때 우리가 빨리 추종을 해야 되는데 추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으면 미국이 고점을 찍고 너무 이격이 벌어져서 미국이 좀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 거기서 디커플링 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냐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예.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그것을 이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는 게 이번 주에 첫 출발을 하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미국이 먼저 올라가고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못 올라가면은 예.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타이밍에 미국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억울한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오늘 좀 다행스러운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3% 올라 3,249포인트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네. 코스닥도 1.48%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코스피에서 가장 큰 특징? 네, 가장 큰 특징은 네. 오늘 프로그램 거래가 차익에서 56억 그리고 비차익에서 2,600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를 설명을 좀 드리는데 차익에서 얼마요?
차익에서 56억 순매수, 비차익에서 56? 2600억 순매수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거의 뭐 한 3개월 동안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누르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공매도를 얘기하면서 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네. 좀 이해하기 쉽게, 시간도 또 길다고 하니 이해하기 네.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비차익 하겠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예. 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좀 숨통이 튀었다라는 걸, 오히려 공매도 지난주 지나면서 숨통이 튀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435.63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435.95로 끝났어요. 그러면 F-S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F-S가 예, 선물, F가 그쵸? 선물이죠? 예, 선물. 네. 그리고 S가 스탁이에요. 네. 그래서 435.95 마이너스 435.63 그러면은 플러스 0.32가 되죠. 네. 이게 플러스인 것을 컨탱고라고 하고 마이너스인 것을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컨탱고는 그러니까 선물이 더 높은 거죠. 더 높은 거죠. 예, 더 높은 네. 거죠.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선물이 몇 월 선물이에요? 6월 선물이죠. 지금. 6월 다음 달 거. 예, 예, 6월 네. 선물이죠. 근데 그동안엔 이게 선물이 현물의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것을 보고 이게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현물보다 선물이 밑에 있으면, 가격이 밑에 있으면 미래를 더 안 예. 좋게 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게 왜 베이시스에서 프로그램 매도인지 매수인가까지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컨텐츠가 들어야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백오데이션일 때 프로그램 매도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지난 1월에 신고지수를 찍었을 때 3266 포인트를 찍었을 때 약 이틀인가 3일간의 컨텐고가 잠시 있었고요. 제가 좀 전에 회사에서 보고 왔는데 작년 6월 1일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중간에 하루나 이틀 빼놓고 전부 백오디션이었습니다. 이런 걸 언제가요? 생각 안 하잖아요. 언제가요? 작년 6월 1일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하루 정도의 컨텐츠가 일석으로 있는 거 빼놓고는 전부 백오데이션이었어요. 아니 계속 올랐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연말까지는 계속 올랐고 그다음에 예. 뭐 1월에 하여튼 예. 피크 찍고 잠깐 안 좋긴 예.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이 계속 괜찮은 편이었잖아요. 괜찮은데 계속 백오데이션이었어요. 근데 계속 다음 달을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가 계속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하고 마지막에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우리 같은 내일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잖아요. 그다음 한번 보시죠. 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 날 매도를 하고 차익 거래해서 네?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요. 자, 여하튼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속적으로 백오데이션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렇게 빼고된 상태였는데 5월 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컨텐고가 플러스 0.54포인트 포인트였고 오늘이 플러스 0.32포인트로 이틀간 지금 컨텐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네. 계속 빼고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건 추정컨대 이게 100% 이유는 아니지만요. 제가 이 얘기도 잠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네이키드로 우리나라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뭔가 해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계속 선물을 계속 매도하면서 선물로 해지를 하는 거예요. 선물 매도하고 주식을 사면은 이게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고 현재 현물을 사면 예. 네. 그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여기에 지금 위험에 노출되니 선물을 계속 해지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선물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매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냐? 해지할 게 선물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롱숏 펀드나 이게 공매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부분 시행, 그것도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 위주로 네. 부분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공매도 좋다고 제가 평가 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삼성전자를 만약에 삼성전자 롱을 갖고 있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숏을 매도를 주식을 쳐야 되는데 숏을 네. 그동안에 못했잖아요. 선물만 계속 매도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일부. 그런데 이제는 숏도 좀 할 수 있으니 네? 선물만 가지고 있었던 그 처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한숨이 좀 숨통이 튀어지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어쨌든 리스크 관리나 뭘 위해서든 네.
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사는 네. 거랑 파는 매도 네. 포지션을 같이 가야, 네. 가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현물을 사고 그다음에 공매도 치는 이 전략을 많이 쓰다가 네, 네. 공매도가 안 되니까 네. 현물은 사고 네. 대신 선물을 파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지를 했다. 그러니까 위험 네, 관리를 네. 좀 해왔다 이거죠. 네. 네, 네. 네. 막 늘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네. 특히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더 아마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선물을 좀 이제는 이제 풀어도 매도 포지션을 좀 풀어도 되는 상황이 이제 좀 되는 거죠. 공매도를 치면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서부터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선물을 사기 시작했고 예, 예, 예. 공매도는 또 치기 시작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베이시스가 컨텐코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선물을 사기 시작하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풀어진다. 요 좀 숨통이 튀어진다. 이런 부분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팔던 거를 덜 파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까? 혹시? 팔던 것을 애들이 이제 커버링 할 수도 있고요. 네. 환매. 매도했던 걸 환매수라고 그러거든요. 환매수일 수도 있고 신규 매수일 수도 있는데 그거 이제 좀 더 뜯어봐야 되는 거고요. 네. 선물을 사기 시작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파생상품 시장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요게 만약에 이 추이가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추이가 이어지면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온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 컨텐고 상황이 이어지는 게 대체로 네. 주식시장에는 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네. 예,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고요. 근데 왜 이 말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빼고 되는 상태였어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풀어지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약한 섹터가 지금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가장 약하거든요. 그런데 네. 제약바이오가 지난 금요일날 약간 반등을 주기 시작을 하더니 네. 오늘은 굉장히 제약바이오가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물론 네. 이유는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 나온 것들은 모더나 백신의 허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mRNA 그리고 국내 생산 이 백신 국내 생산이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 종목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거 외에도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저점으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냐 그렇게 이제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한쪽이 워낙 눌려 있었다는 거죠. 이제 눌려 있는 쪽에서 소위 그 이 시장에는 빈집을 찾아서 많이 빠진 쪽을 찾아서 거래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매수 진입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 종목이 올라오면서 코스닥에 전반적인 온기가 조금 돌았다라는 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 시장 모두 분위기가 오늘은 좀 좋아진 분위기가 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너무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베이시스 얘기하고 좀 그렇긴 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나 뭐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맨날 경신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모두 좋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고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보면은 이번 2Q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포워드 실적 그 예상치를 보면은 3Q에 더 좋고 4Q에 좋고 내년도에 1Q까지 좋다 뭐 이렇게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보면은 아 시장은 정말 좋을 것 같고 계속 앞으로 뭐 계속 추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개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들으실 때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 투자에서는 네. 현실 투자에서는 내 종목이 그렇게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악재가 조금씩 나오면은 중간에 빠지면서 이 빠지는 폭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노이즈들도 많아요. 뭐 테이퍼링이 빨리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네네네네. 또는 미국 시장 너무 미국 시장을 더불어서 자산이나 상품 가격이 요즘에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면은 언제든지 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어요. 쏠림이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요? 네, 즉 무슨 표현이냐면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매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급반등을 했잖아요. 네.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약간 솔직히 제 걱정은 어떤 걱정이 좀 있냐면 구리가격이요. 구리가격이 소위 닥터카프라고 해서 산업의 지표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올랐죠. 그런데 작년에 언제부터 올랐냐면 6월, 7월을 지나면서 작년 반기 동안, 하반기 동안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요일 날 방송 드릴 때 구리가격도 불러드리고 이런 거 불러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오르는 폭이 예를 들어서 한 45도, 50도 각도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오르는 건요, 거의 수직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오르면 그렇게 계속 힘이, 동력이 딸리거든요. 너무 수직으로 오르면. 급등을 하면 당연히. 네, 급등을 하면. 예. 우리 종목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자산 가격들을 보면은 구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알루미늄 그러고 뭐 요즘에 밀가루가 금가루라 그러고 또 옥수수도 많이 오르고. 어디 보니까 옥수수 많이, 밀 많이 올랐고요. 예. 소금 가격도 오르고 그런다면서요. 소금이요? 네, 소금 가격도 오른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들을 쭉 그게 들으면서 야, 이거 단기간에 오르는 건 좋은데. 예. 단기간에 이렇게 너무 빨리 오르면 좀 우리는 길게 좀 순환도 하면서 여기서도 수익내고 저기서 수익내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순환매도 되면서 탄탄하게 예. 올라가면 제일 좋죠. 너무 단기간에 오르면 야 이거 좀 조정 보일 때 또 나는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만 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단기간에 오르는 거 보고 또 이걸 우려하는 또 투자의 그루들이나 월가 얘기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요게 교차되는 상황이 요즘에 시황이에요. 네. 요 시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해하고 여기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심지어 지금 아 이제 이 지수에선 들어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증권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숫자만 보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거래를 했던 분들은 야 여기서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지수보다 그냥 종목 플레이를 좀 해야겠다 네. 좀 많이 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막 둘러보면서 이런 걸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요즘에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너무 일관되지 않게 이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일관되지 않다라는 흐름을 좀 타려고 그러는데 시장 말씀드리고 섹터 말씀드리고 종목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요즘 섹터를 보시면요. 한동안 성장주 그래서 작년에 드림이라고 PDI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드림 레이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얘기 쑥 들어가서 요즘에 그 얘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월서부터는 이제 소위 같이 들어가면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철강화학, 조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역시도 걔네들이 진행형이긴 한데 여러분 차트를 보시고 얘네 주가 올라간 걸 보면 사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얘들도요. 이들도 이렇게 올라오니 야 이거 내가 지금 사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 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위 성장주에 극한되어 있지 않고 치중되어 있지 않고 또 가치주에 치중되어 있지 않았으면서도 중형주에 못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중형주 중에 좀 못 올랐던 친구들. 얘네들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네. 우리가 왜 선두에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LG노트, L전자 이런 게 선두잖아요. 네. 그리고 저 밑에 이제 못 갔던 것들 중에서 올라가는 건 철강, 화학주 중에서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이거 요즘에 올라오니까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효소적으로 먼저 올랐지만 뭐 LS라든지 뭐 코어링이라든지 예. NS가 뭐야? LS. LS. 네, LS. 아, LS. 죄송합니다. 발음이.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LS. 그리고 뭐 코어링 그룹에 있다든지 또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CJ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꽤 큰 종목들 같긴 하지만 예, 예. 아주 대형 종목은 아니었다. 선두에 있지 않은 것들이죠. 예. 선두에 있지 않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성장주도 가치주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보시면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전에 제가 시황 말씀드렸듯이 네. 뭔가 지금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서 아직 업사이드가 많은 것들을 찾는 시장이 되고 있다. 지금 시장은? 예,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 찾았어요? 아니면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도 계속 찾아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게 됐냐면 네. 아마도 제약바이오들이 반등을 한 게 그런 차원에서 올라온 게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제약바이오에서도 좀 큰 친구들이 간 건가요? 그러면? 아주 조그만 거 말고 조그만 거 말고 중대형주 중에서 네. 그동안에 멈춰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오늘 뭐 시가 좀 있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매매 팁이나
투자 전략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난주에 코스닥이 주 중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가로는 마이너스 0.5% 정도로 지난주에 마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건 공매도 영향이다. 우린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난주에 수급을 뜯어보면요. 네. 코스닥이 개인이 4,800억 사고 외국인들이 3,800억 매도를 하고 기관이 1,000억을 매도를 했는데 기관 1,000억의 매도에 연기금이 들어있지 않아요. 투신이 874억을 매도했고요. 사모펀드가 1,045억을 매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네. 우리가 기관이라 하면 그냥 기관으로 둠시면 안 되고요. 기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권, 금융투자라고 하죠. 금융투자, 네. 보험, 은행,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 이거 다 기관으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얘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보험이나 은행이나 얘네들은 주로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연기금도 좀 그런 성향을 갖고 보험 있어요. 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주식을 오랫동안 가져가서 뭐 변액보험에 있거나 아니면 연금에 있는 펀드들 이런 것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는 성향을 좀 갖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이나 보험에서 자금을 아웃소싱 받아서 운용하는 펀드들이나 네. 또 뭐 투신이나 또 사모펀드 이런 쪽은 그들보다는 좀 빨리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 차이 때문에 네. 이들이 사는 종목은 빨리 움직이고 빨리 올라갔다 빨리 빠지는 그런 특징을 좀 가져요. 얘들이. 빨리라고 하면 대충 뭐 몇 달 몇 정도예요? 아니면 며칠? 몇 달도 안 걸려요. 몇 달도 안 가요? 한 달 이내에 올리고 팔고 하는 종목들 여러분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 투신이나 사모펀드 이들이 움직일 때 그렇게 움직입니다. 개별 종목들의 특히나 더 그렇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이들이 매도를 양대 축으로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뭘 많이 매도했어요? 코스닥에 매도를. 코스닥에 매도를. 이 두 기관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많이 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는 공매도 시행이 되니 거기에 타겟이 되는 종목들을 매도를 많이 했을 것 같고. 미리 던졌구나. 네, 한쪽은 그럴 것 같고요. 네. 또 한쪽은 이들이 공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롱숏을 롱숏 펀드 운영하거든요. 네네네. 이들이 공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직접. 예예 예, 직접.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즉 이들의 플레이에 네. 맞대항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연기금이 뭐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많이 팔지도 않았는데 네. 오늘 독특한 거는요. 오늘 개인들이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들 거의 뭐 압승입니다. 이 수급만 보면은 빠질 때 샀다가 올라올 때 팔고 사실 전체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는 승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2,300억 순매수, 기관들이 9,700억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순매수예요. 순매수. 그런데 금융투자가 7,800억 순매수했는데 이거는 옵션 만기 연관된 프로그램 거래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네. 연기금이 오늘 930억 매수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에 연기금이 오늘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반대로 매도를 한 것에 매수에 그 이제 매도를 받아낼 수 있는 매수의 힘이 어느 한쪽에 좀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시작을 보실 때 네. 투신이나 사모펀드에서 매도를 공격적으로 어느 한 종목이나 한 시장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지 또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낮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매수를 하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근데 이 일일이 그걸 다 보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 갖고 그런데 그게 몇 가지이기 때문에요. 네. 그냥 몇 가지만 내가 핸드폰에 MPS에 넣어놓으면은 네.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가끔 한 번씩만 보면 한 두세 번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연기금 이렇게 많이 팔았나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금이 그냥 이렇게 많이 팔았나 전체 시장을 내 종목에도 나오지만 네. 전체 시장에도 오늘 어떤 기관에서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가 나오니까 네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있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지 나오니까 네. 그 정도만 보시면 시황은 그날 하루 시황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 미국 시장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아, 저 네. 우리나라 시장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미국 시장을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이 26만 6천 명 분이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이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왜 그랬냐라는 말이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00만까지 예상을 예, 했다가 20만 나와서 지금 네,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이유가 병목 현상이니 뭐 또는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 끝났는데 바로 고용을 빨리 못 하느니 또는 뭐
돈을 그냥 일을 안 해도 그냥 주니까 네. 자발적인 뭐 취업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거기까지 우리 생각하지 저는 여러분 어떠시 모르지만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돈을 많이 풀어놔서. 돈을 많이 풀어놔서 그것의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돈 푼 효과라고요? 예. 돈을 많이 풀어놔서 개인들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많이 줬잖아요. 네. 그런 것의 효과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취업하는 걸 좀 미룬다는 거예요?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요 일시적인 현상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날 26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된 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7까지 그냥 곧바로 급락했다. 수직 급락했다. 다시 1.6%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것을 보면 아 미국 시장에서는 요걸 일시적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왜 제가 이쪽 이어갈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네. 이번 주에는 CPI가 발표됩니다. 네. CPI가 지난 3월에는 그때 왜 제가 잠깐 실수했던 거 있었죠. 근원 CPI가 1.6% YOY로 네. 그리고 그냥 CPI가 2.6%였죠. 근데 이번에 예상이 CPI가 3.6% 근원 CPI가 2% 증가할 YOY로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원이면 뭐뭐를 뺀 거죠? 아주 기본적인 식품하고 원유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농산물이라든지 원유 이런 거 빼고. 네. 근데 요거 이게 우리 예상보다 또 높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장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자꾸 노이즈가 있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그 파월 의장이 항상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시적일 수 있다. 옐런 장관도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얘기하고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겠구나. 이게 지금 작년 말에 돈을 한번 풀었고요. 작년에는 QE를 하면서 시장이 유동성을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요. 기업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1Q에는 개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줬지 않습니까? 현금을 줬잖아요. 네. 이게 지금 소비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물론 저축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지만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기 지표들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2분기의 GDP 성장률이 13%까지 본다면서요. 연율로 계산하면 좀, 예,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사실이요. 네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수치가 에? 사실 작년 말서부터 이번 1Q에 풀어놓은 돈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시황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단기 시황은 우리가 이번 주만 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5월만 보고 그러지만 네?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갈 때는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식을요. 그럼요. 그러면 5월 말에는 내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이후에 하반기에 2Q에 끝나고 3Q는 어떻게 될 거나 생각해 봤을 때 만일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가지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이 되면은 네? 그러면 테이퍼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은 물론 테이퍼링 나온다고 시장이 꺾이는 건 아니지만 조종을 받고 다시 가더라도 조종은 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지표들에서 이렇게 보여지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걱정거리가 좀 뒤로 물러갈 수도 있겠다. 요런 전략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같은 우리의 걱정거리가 예.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좀 더 뒤로 미뤄질 예, 수 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증시가 조금 더 그렇죠. 더 양호하게. 길어진다는 거죠. 좋은 시장이 예. 좀 길어진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지표가 나오고 이분들의 그 워딩을 우리가 늘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워딩 같은 것들도 우리는 늘 네.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 디너쇼 자리에서 각 산업별로 이런 질문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질문도 이제 받아주실 거죠? 그럼 네. 어떻게 좀 구체적인 전략 같은 거를 잠시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바로 좀 이어서 하겠습니까? 나 편하신 대로 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구체적인 어떤 산업별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섹터에 대한 어떤 우리 박병창 부장님만의 전망 이런 뷰 같은 거는 저희가 잠시 광고 한 30초만 듣고 와서요 이어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만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잠깐 뭐 좋아요 같은 거 한 번씩 눌러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